서울신문 2024년도 4월 7일자 기사네요. 한국, 홍콩, 싱가포르 경찰 합동작전 아동 음란물 용의자 272명 체포라는 기사입니다.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경찰들이 합동 아동 음란물 막 이렇게 요새 극심하죠. 이런 것들이 홍콩으로도 가기도 하고 싱가포르나 이런 데도 서로 그것을 돌려보고 이렇게 요즘 인터넷들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 3국의 경찰들이 합동작전을 폈다고 그러네요. 5일 채널 뉴스와 아시아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국, 싱가포르, 홍콩 경찰은 각지에서 총 236곳을 급습해서 11세부터 73세에 이르는 해당 용의자 272명을 체포했다는 거래요. 12살부터 73세 이르는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와 이동식 저장장치 400여 대나 휴대전화 155대를 압수했다고 그래요. 홍콩 경찰은 홍콩에서 13명의 용의자가 체포됐으며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972개의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3명의 용의자 중에는 교사나 요리사, 기술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교사가 이 짓을 했으니 그 아동들이 그 교사가 가르친 아동들이 어떻게 뭐가 됐겠습니까? 정신이 똑바르지 않은 사람이 교사가 되면 국가를 망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어린아이가 또 세상에 나와서 뭐가 되겠어요? 홍콩 경찰은 교사 신분의 용의자는 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해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는 후 어린아이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서 나체 사진을 공유하도록 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18세 미만 대상의 아동 음란을 제작한 혐의로 구금 중이며 최고 징역 10년을 벌금 300만 홍콩 달러 약 5억 1800만 원의 처벌을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홍콩 경찰은 홍콩 경찰 대변인은 나머지 259명의 용의자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 및 공유 혐의로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의 나이는 12세부터 70세에 이르며 이들 남성이 251명, 여성은 8명이 포함됐다고 해요. 거의 전반적인 남자들이 다 이 짓을 했네요. 대다수 피해자는 12세부터 16세가량의 미성년자들로 이 중 일부는 게임 아이템을 받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판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참 어린아이 12살, 16살 먹은 아이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게임하는데 뭐 아이템 받는 조건으로 자기 나체 사진을 갖다가 팔았다라니 그 게임하는 그것을 바꿔놓은 그걸 넘겨줬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상대로. 여의추한 싱가포르 범죄수사국 부국장은 아동 성범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며 인터넷 확산으로 그 아동 성착취물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광범위하게 배포되고 있다면서 강경한 조치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국 경찰도 아동 성착취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인들의 음란물이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음란으로 이용되거나 음란에 물들이고 있는 것은 참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멸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도 음란물이 그게 달했을 때 음란이 그게 달했을 때 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쳐버리잖아요. 세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철저하게 차단하여 우리 아동들이 성인들의 성착취용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소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서울신문 2024년도 4월 7일자 기사예요. 한국, 홍콩, 싱가포르 경찰 합동작전 아동 음란물 용의자 272명 체포라는 기사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